보충제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단돈 2만 원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디케어 관련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 식단이나 운동이나 뭐 스튜디오, 뭐 태닝 등등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까지 신경을 쓰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떻게 관리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런 태닝샵 사장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하고 뭐 태닝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피부 케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부 케어를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에 여드름이 나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돈 2만 원으로 쉽게 간편하게 집에서도 바디 케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제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매주 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운동을 하고 씻고를 반복을 하면서 바디 케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태닝도 하고 여러 번 땀을 흘리고 여러 번 씻으면은 그때그때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거칠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로 케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 같은 경우에는 끈적거리기도 하고 씻을 때마다 바르고 특히 이제 등 쪽을 바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바르고 나면은 끈적거려서 다시 옷을 입으면 또 불편함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해서 피부 관리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바디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이 바디미스트 제품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좀 큰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일단 땀을 많이 흘리고 그 상태로 좀 있다가 또 많이 씻어요. 그렇게 되면은 땀이 모공을 막기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많이 씻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좀 생길 확률이 크죠. 또 거기에다가 태닝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안 좋아지겠죠? 보충제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보충제를 먹었는데 갑자기 여드름이 난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운동 시 근력 증가를 위한 보충제가 여드름 유발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시 피부 트러블이 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그때 피부 관리하고 시간 투자하기도 상당히 귀찮고 힘들죠. 제가 그래서 단돈 2만 원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2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유산소를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유산소 뛰고서 뛰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산소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항상 유산소까지 하면 이 정도 땀이 납니다. 이제 씻고 나와볼게요. 자, 운동하고 씻고 나왔고 이걸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는 바디 오일 같은 걸 바르면은 손으로 발라야 돼서 되게 귀찮았잖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그냥 뿌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등이에요. 등을 바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같은 경우에는 360도 이런 식으로 그냥 360도 쉽게 뿌릴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코올이나 아니면 끈적끈적한 재질이 아니어서 뿌리고 나서 조금 뒤에 옷을 입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쌤 뭐예요? 안 닿아주세요. 발라드릴까요? 네, 네, 좀 발라주세요. 오일로 바르지 마시고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뒤에 그냥 가볍게 뿌려봐요. 이걸로요? 네네네.
그냥 뚜껑을 연 다음에 그냥 뒤에 칙칙칙 뿌려봐요. 그냥 이렇게? 네네. 오, 진짜 안 나오네 여기가. 어, 네. 그리고 자, 그냥 좀 이따가 바로 옷 입어도 금방 마르거든요, 이거는. 아, 네. 예, 네, 그 촉촉한데 금방 말라요. 네, 그 상태로 입어도 불편함 없을 거예요. 한번 입어봐요. 네. 불편함 없죠? 따뜻한데요? 이거, 좋다. 네, 괜찮죠? 응. 이름이 파넨. 오, 네네네. 오, 네. 잘 쓰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로 바디케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 쪽을 바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고 바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바디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극도 없이 좀 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제수 대신에 병풍 추출물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피부도 진정이 되고 촉촉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15일 내에 환불도 가능하고 무료 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 제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 준비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피부까지 신경을 못 써서 매우 거칠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시간 절약도 되고 편리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파넬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이어트나 바디 프로필 아니면 영양 관련된 다양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